나 안 달랐어. 아직 하면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이야. 기다려야 돼. 들어와야 돼. 기다려야 돼. 저 1분 기다려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댓글이 올랐어, 올랐어. 들어왔습니다. 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1분 기다려야 된다니까. 안녕.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지금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지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지금 오후 8시 30분이에요. 한국은 10시 30분이 됐네. 네, 그렇죠. 그렇죠. 나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좋아요. 멋지게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공연을 왔어요. 지금 1000명 돌파했고요. 자, 수고합니다. 네, 저희들 들어와요, 지금. 자, 한번 그러면 자, 한번 무대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안 달랐어, 나 안 달랐어. 네가 뭔데? 너만 잘랐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너 이제 그만 홀라. 아유, 잘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슈가라고. 가슈. 여러분들 가슈가. 네, 그리고 오 마이 갓. 진짜 너무한다 진짜. 진짜 오늘 진짜 다르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아직 멤버들은 막내가 저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멤버 갓지민 들어와요. 갓지민 한번 들어와요. 갓지민 들어와요. 갓지민 들어와요. 유아를 데리고 왔다. 갓지민 디바. 갓지민 들어왔네요. 가슈가 와. 네. 지금 갑자기 8만 명 돌파했어요 지금. 와. 헛! 야, 조심. 야, 잘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 사랑해! 지금 몇 명 돌파했어요? 지금 6만 5천 명 돌파했습니다. 제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막내가 사랑해. 같이 나오고 싶다네요. 사랑해. 아, 그런 거 하네. 내가 많이 사랑해. 진영이 지금 카메라 워킹을 모르시네. 네, 사랑해. 얼굴만 잡으면 어떡해요. 자, 카메라 워킹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레인 워킹 보여드릴게요. 여기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여기만 타신대요. 와이파이가 여기만 타신대요. 역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었어요. 지금 7만 3천 명 돌파했고요. 하트 수 55만 개 돌파하고 있습니다. 2분 30초 지났어요. 아니, 그런 거 듣고 싶어서 하는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중계해야 될 거 일단은 같아.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자 어제 지민 씨 갓 쓴 것도 좋은데 제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갓 벗겠습니다, 형님. 평을 위해서. 고맙다. 자, 이렇게 보고 싶어서 저희가 왔는데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 한번 한 사람씩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진영이 아까부터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준비한 거 있으면 해봐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응. 하세요. 아, 저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뭐 소리쳐봐. 우리 호비 형이 또 아무 얘기 못한 거 같아서. 아, 예. 오마이갓 제이홉 선생. 오마이갓. 아니, 오늘 단체로 이미지 깎는 거 말이에요. 수정 받아야지. 야, 여러분 베트남 왔는데 어때요? 베트남 역시 베트남은 또 뭐죠? 베트남은 뭐가 맛있죠? 포라는 음식이 있어요. 쌀국수. 쌀국수. 우리가 흔히 아는 베트남 쌀국수인데요. 포라는 음식이 있고. 이진 나왔습니다. 이진. 자, 이진. 네, 드셔 보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당연히 먹어봤죠. 저는 먹어본 저에게 이 베트남 현지에서 섭외가 왔었어요. 뭘로? 베트남 음식으로 이진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볼 수 있나요? 아, 저는 비싼 몸이라. 포라는 그 쌀국수. 저는 저에게 좋은 음식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래서 저는 베트남 쌀국수 10그릇을 받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10그릇은 준비가 힘들다. 네, 한 그릇 가지고는 안 돼요. 10그릇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군요. 지금 9만 7천 명, 곧 10만 명 돌파하네요. 그런 걸 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가 중요해? 그 옛날부터 그런 거 컨셉이에요. 중요합니다. 몇 명이 들어왔든 우리 아미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요. 다 보고 있죠. 당연히 보고 있는 말을 그렇게 한번 말하시는 거예요. 10만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활동이 끝나가지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지금 많이 기다리고 또 이런 거에 되게 목말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종국 씨 한번 보여주세요. 뭐요? 아니 그렇게 뜬금없이 보여달라고 하면 뭘 보여줘야 돼? 뭐든 보여줘요. 주가 씨 보여주세요. 가슈가. 누가 오늘 휴가는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제 옆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난 왜 안 넣어줍니까? 그래, 여기 이쪽만 찍어. 그쪽, 그렇게 하면. 네. 와이파이. 알았어. 나 나와요. 화나게 하지 말고. 소모가지 날아가볼게요. 잠시만요, 제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자, 해요, 이제. 난 얼굴만 비치면 돼. 뭘요, 뭘 해.
김씨 뭐 하나 보여주세요. 밥 여러분 밥 드셨어요? 먹었어요. 댓글이 지금 댓글창 한번 띄워봐요. 네 보여. 알겠습니다. 서울은 많이 춥죠? 여기는 30도예요. 아 맞다. 맞아 서울 엄청 춥다. 한국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25도라면서요. 아니 내일이 체감온도 거의 한 20도 영하 20도가 넘는데 여러분들 따뜻하지롱 옷 따뜻하겠고 다니고 반팔 걱정을 해주지 못할 만큼 그래요 감기 걸리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다니고. 저희 오늘 무대도 생방송으로 준비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짐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댓글 몇 개 한번 읽어봐요. 짐니 그래요. 아 저기 괜찮은 댓글 하나 있네요. 저 베트남어로 하나 뭐 있는데요 읽어주세요. 제이 오빠 귀여워요. 베트남어로 하나 있는데 읽어주세요. 짐니씨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베트남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아, 이거 진짜. 네, 거기. 설마 못 읽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 그래, 저거. 대박. 보인다, 보인다. 제가 벌써 다 공부하고 왔는데. I love you 빡빡 적혀있네, 여기. I love you 빡빡. 아, 빡빡. 빡빡. 어떤 뜻이죠? 사랑합니다. 정말로 쓰는 말입니다. 네, 정말 쓰는 말이에요. 알러뷰 빵빵. 이 포인트가 있어요. 빡빡이야, 빡빡. 알러뷰 빡빡 이거 해줘야 돼요. 빡빡 이거. 빡빡. 시험 보여줘요 다시. 하나 둘 셋. 알러뷰 빡빡. 베트남어로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신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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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 좀 이따 생중계 V에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멋진 무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찐으로 협찬받은 쌀국수 먹으러 갑시다. 슈퍼맨.